안녕하세요. 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질문은 뭐 유경 씨나 가린 씨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번 활동 때 얻고 싶은 수식어로 소다도를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좀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백기 때 믹스나인에 출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좀 그 출연이 멤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일단 이번 활동으로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는 저희가 저번 앨범에는 이제 소다로 수식어를 얻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썸머 드림, 이제 여름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량돌? 아무래도 그 노래도 청량청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름을 맞아서 저희가 청량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습니다. 네, 벨라입니다. 저는 이번 공백기 때 믹스나인에 참여했었는데요. 운이 좋게 저희가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무대를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앨범 활동만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한정적인 게 있었는데, 믹스나인을 하면서 많은 장르의 노래나 그리고 습득력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나 춤이나 자기 혼자 습득력이 조금 많이 늘어서 이번 앨범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청량돌. 청량돌이 앨리스만의 어떤 색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우측에 남자 기자분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벨라 씨 말씀에서 약간 네. 좀 궁금해진 건데, 그 공백기가 한 9개월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면 길다, 뭐 짧으면 짧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1, 2집을 모니터했을 때 우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좀 일을 좀 바꾸고 좀 보완하게 됐는지, 네. 그 부분은 좀 더 뭐 멤버 아무나 괜찮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컨셉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청순함이나 이런 또 청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좀 입고 계시지만 비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그 팀 전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또 비닐 의상이라는 게 또 느낌은 좋지만 입고 춤을 출 때 또 땀도 잘 차고 또 좀 예전에 특히 좀 어려운 컨셉이라 박진영 씨 정도만이 소화했던 이런 컨셉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비닐 컨셉을 좀 도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좀 이러한 이유로 좀 하게 됐다 뭐 그런 좀 이유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